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곳인데 지난번 정부에서 일상대책을 내놔서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믿고 잔금이 좀 부담돼서 세입자를 구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정부가 일상대책에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문제죠. 이거는 지금 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주택법에 따르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분양을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통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되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분양 대금을 세입자 임대차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대출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제 금리가 높은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실거주 2년이 이제 부과됐던 단지거든요. 여기 이제 그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2년 동안 실거주하게 되면 약 이자 부담만도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이 좀 저조했던 면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지난 2월에 이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사실 이번 달에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시작도 못했죠.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많아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그렇게 되면 그 갭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럼 또 이게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결정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실거주 의무 부과돼 있는 곳들은 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될 정도니까 상당히 뭐 입지가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집들이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입주가 가까운 곳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원래 13대책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이미 돼서 분양이 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도 원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 말만 믿고 또 입주 시점에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세입자를 맞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안 하면 이제 강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래서 이 주택을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격도 시세가 아니죠. 그래서 입주자가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좀 가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매매 가격을 정하고 있어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또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였다라고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됐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처럼 좀 유사하게 보도자료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거죠. 당시에는 이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었던 건데 이제 이게 세법 개정사항이에요. 근데 세법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런 대책을 믿고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고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송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대책을 믿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법정 용어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해요. 행정청이 어떤 신뢰를 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고 그걸 믿고 이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이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제 법 개정까지 확인 안 하고 농업회사 법인을 양도한 당사자 잘못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줬죠.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셔도 되겠죠. 실거주의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가 어느 정도 남은 곳은 뭐 기다리다 보면 실거주의문 폐지가 되겠죠.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 당장 입주하는 곳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실거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처럼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과 뭐 입주 일자를 좀 협의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